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각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고1리 내신수학 공부하고 있는 수학 강사 박유림입니다. 오늘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예비 고1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 쉬는 시간이랑 테스트 진행하는 동안 나와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예비 고1 정규반에 숙명여고 배정받은 친구가 두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학생들한테도 공교롭게도 쌤이 오늘 숙명여고 설명회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양력은 이제 제첫 페이지, 자료 첫 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졸업해서 대성마이맥 매스코리아라는 프로그램 선발되어 현재 대치 두각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예비 고1 정규반에서부터 지금 예비 고2로 넘어온 친구들 중에 4명의 학생이 현재 숙명여고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명을 제가 1년 동안 계속 끌고 가면서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 1학년 2학기 중간 기말 했던 것들 바탕으로 어떤 부분에 전달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으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아마 이번 1학기 내신 대비할 때 그래도 참고하실 만한 부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숙명여고 시험에 가장 큰 특징을 세 가지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식 문항과 단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네, 이 부분을 좀큰 특징으로 꼽고 싶었는데요. 단답형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가 있지만 단답형은 전부 다 맞게 풀어놓고 답을 잘못 내면 그냥 빵점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학교의 시험보다도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객관식 문항이 이제 14개에서 15문항, 작년에는 모든 시험 다 15문항 정도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고 단답형 문항이 무려 8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8문항이 이제 실수로 답만 잘못 써도 바로 빵점 처리가 되는 주관식 문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등급이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3번 특징으로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시험이 전반적으로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 23문제가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와 너무 어려운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중간 난이도의 문항이 시험에서 거의 출제가 안 됐다는 게 되게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는 사실 거의 전교생이 다 맞추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전략을 너무 쉬운 문제 틀리면 정말 이건 승부를 볼 수가 없다.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고 너무 어렵게 나오는 문항 중에서 3, 4개 정도 맞추는 걸 목표로 잡자. 요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객관식이 15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15문제가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문항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한 문제 정도 제외하고 14문항이 이제 기본 문항으로 나오거나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기본 문항은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쉬운 4점 정도. 쉬운 4점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문항으로 아이들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대신에 객관식에서 많으면 이제 킬러 문항 하나, 단답형 주관식 뒷부분에 이제 거의 범접할 수 없는 난이도의 문제가 3, 4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보통 시험을 보면 잘하는 아이도 그렇고 못하는 아이도 그렇고, 긴장된 환경에서는 어차피 시간 관리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아무리 빨리 치고 나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단답형 주관식 4개가 전부 다 킬러 난이도 수준으로 나온 시험들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단답형 뒤쪽은 손도 못 대겠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뒷부분 난이도가 험악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문제라도 맞추면 바로 이제 등급이 잘 올라가는 거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못 맞추기 때문에 이제 못 맞추면 대부분의 아이들 정도의 등급이 나오는 거고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쉬운 거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남들 다 맞추는 문제는 정말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모의고사 기출에서 거의 숫자만 바꾼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문항들을 일단 다 맞춰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변별력 있는 문항 한두 개만 더 맞출 수 있는 수준 되면 충분히 등급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나 이런 부분보다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이 프린트가 시중 문제집에서 발췌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짜집기를 해서
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프린트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가정통신문 그 회색 종이 있죠. 가정통신문 회색 종이 같은 그러한 종이에 그냥 모의고사 기출문제 몇개 이렇게 넣어놓고 일주일에 하나, 2주일에 하나씩 그냥 유인물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의고사 기출문항에서 숫자만 바꾼 문제 또는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선생님께서 풀이해 주실 때 강조했던 부분들 바탕으로 변형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학교 자체 프린트에서 나눠주는 모의고사 기출이 거의 이제 시험에 100%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애들 입학했을 때 절대 프린트 잃어버리지 말라고 한번 챙겨두셔야지 될것 같고요. 보통 학원 연합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프린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갖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이 프린트를 가져와서 문항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당 학생에게 똑같은 학교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혹시나 프린트 잃어버린 학생이 있으면 강사한테 요구하셔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 학교 프린트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된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숙명여고 내신 대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문항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제 단답형 8개 중에 뒤에서 두 번째 있던 단답형 7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단답형 7번 문항 이제 보시면 아마 앞쪽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을 해놓은 문항이었는데 조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박스 안에 있는 조건 가나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항. 요게 일단 학교 프린트에 있던 문항을 변형을 해놓은 형태의 문항이었고요. 자, 옆에 비교 분석하실 수 있게 일단 2019년도 6월 모의고사 기출 문항 살짝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당 식에다가 직접적으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수치 대입법으로 추정하는 것 이러한 스킬 비슷한 거 활용되는 기출이 있었고 이 기출을 토대로 변형해서 나왔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지금 밑에 있는 14번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문제가 다 저희 중간고사 대비 교재에 실려 있었는데 두 문제에 사용됐던 핵심적인 스킬을 융합해서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낸 형태가 바로 이 단답형 7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프린트에서 발췌된 부분 그리고 다른 학교 강남권 기출에서 발췌되었던 부분들을 다 모아서 킬러 문항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지금 시험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숙명여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 기출을 반복적으로 풀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합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학교가 전부 다 다르고 저희 이제 예비 고2로 넘어간 저희 아이들 좀 많은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총 합해서 14개의 종류의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가 전부 다 다른데 이 14개 종류의 학교를 한 3월에는 다 같이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다가 4월에는 학교별로 내신 준비할 수 있게 사실상 개별적인 지도로 들어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숙명여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모의고사 기출을 계속 풀고 다른 학교에서 해당 모의고사 기출 문제 어떻게 변형해서 기출로 만들어냈는지 그런 변형 문항 위주로 4월을 보내면 중간고사에서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이런 시중 문제도 참고해야 되고 부교재가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교재 변형도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것 자체도 모의고사 기출을 나눠주고 있고 그동안 나왔던 시험 행태도 전부 다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다른 것보다도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등에서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부분을 좀 수학에 있어서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계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중등 내신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중3 때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면 A급 수학이나 뭐 블랙 라벨이나 아니면 이제 동네에 있는 모든 학교의 기출 문제를 자체 교재로 제작을 해서 계속 몇백 문제씩 돌려서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었죠. 사실 고등 수학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형태로 준비가 되기는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변형 문항도 그렇고 그동안 나왔던 주변 학교 강남권 기출 문제들 보통 5개년치를 많이 풀리고 아이들을 들여보내는데 5개년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고 고르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큰 틀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등 수학보다 범위가 훨씬 방대해지고 시간도 훨씬 부족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요령을 연습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레벨 테스트 같은 거 보고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떤 걸까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뒤에 건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라는 말을 아마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물론 앞에 문제를 더 빨리 풀었으면은 뒤에 것도 볼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꾸 1번에서부터 순서대로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문항에서 좀 갑자기 시간 투자를 많이 해버리면 뒷문항에 영향을 가는 그런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비 고1, 그리고 이제 고1 내신 3월에 커리큘럼 시작을 하게 되면 거의 강남권의 모든 학원 들이 테스트 경험을 쌓아주고 어떻게 해야 전략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순서를 천천히 1번부터 푸는 이러한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문제부터 골라서 푸는 연습.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이 무엇이고 본인이 지속적으로 어려워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는 학원 수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이제 심화반이 아니라 실력반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킬러 문항의 풀이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킬러 전에 있는 준킬러까지 완벽히 풀어내고 풀이 시간을 빠르게 증진시키는 것, 요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3월 첫 주, 둘째 주요 정도 초반에는 강남권 최다민출과 모의고사 변형 유형 풀이법을 일반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보는 3월 말부터 4월 초 때는 어떤 거에 집중을 하냐면 문제당 최대 1분만 고민해보고, 이걸 고민해 봤을 때 이건 풀수 있겠다, 풀수 없겠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정할 수 있는 연습을 따로 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생긴 걸 봤을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건드려 보니까 함정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나 시험을 진행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살짝 함정이 있으니까 다른 것부터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루틴이 좀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지속적으로 오답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봐라, 너가 지금 이러한 문항을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지 않느냐. 그럼 시험에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아이들이 이제 바로, 아, 일단 그건 건너뛰고 다른 것부터 풀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본인이 강한 문항, 본인이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문항부터 푸는 연습, 그런 것들이 고등수학의 내신 대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역시나 어느 정도 준킬러 난이도까지 확실하게 궤도에 올랐으면 그때 이제 킬러 문항을 어떻게 푸는지 유형을 학습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 남는 것은 반복적으로 모의고사 연습하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것, 이러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총정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숙명여고는 결국 학교 프린트 반영률도 되게 높고, 이 학교 프린트가 모의고사 기출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계속해서 풀려주시는 게 좋다. 2010년대 중반부터 학교 프린트에 나오더라고요. 막 2014년, 2015년 이 정도 기출 문제도 선생님께서 뽑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모의고사 핵심적인 4점짜리 문항들 위주로 풀어보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결국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나머지 정리와 이차함수에서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에서 다항식을 복잡하게 추론해내는 유형과 이차함수긴 이차함수인데 구간에 따라서 나뉜 형태의 이차함수 문제.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킬러, 준킬러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실력이 궤도에 오른 학생이라면 두개 단원에 조금 특화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등시험에서 처음으로 고등 수학 시험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매니지먼트가 부족할 거라 최대한 4월에 중간고사 보러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모의고사를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학원 자체 테스트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본인만의 시험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규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업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이미 이제 개강을 한 반이고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계속 반으로 끌고 가서 내년에 예비 고2 내신까지 제가 끌고 갈 반입니다. 실제로 저희 지금 예비 고2 정규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죠. 그러니까 작년 1월 말, 2월 초에 합류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고요. 거기에 신규생들이 불어나고 불어나서 현재 이제 20명 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강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미 저희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합류를 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3월에 따로 이제 재개강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3월 5일 화요일부터 저희 내신 대비 커리큘럼이 시작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정규반 수업은 화목 10시에서 10, 아, 6시에서 10시까지 4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클리닉은 이제 주말 클리닉으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교재 및 수업 난이도 같은 부분은 제가 자료에도 똑같이 이제 자세히 적어드렸으니까, 혹시 확인하실 분들 계시면 자료를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 과목 설명회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일단 마지막 페이지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숙명여고 정규반 재원생이 저희 연합반에 4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4명의 학생이 전부 다 저희 반 기본반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레벨이 실력반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선행을 안 해서 기본반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었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궤도에 오르고 한 단계씩 올라서 지금은 현재 실력반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숙명여고 학생들 정말 성실하고 주변 분위기 따라가는 면들도 있어서 여학생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잘 진행하는 면들이 있어서 정말 예쁘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올해도 이미 예비고 1한 명이 원래 저랑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반년 정도를 같이 한 친구가 있고요. 신규생으로 숙명여고 학생이 한명더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정규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추후에 두각 데스크로 연락을 주시고, 정규반 커리큘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에 자세하게 써드렸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강사 박유림이었습니다. 남은 과목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